사과합니다. 1번에 강동우, 2번 이여상, 3번 장성호, 4번 최진행, 5번 정원석, 윤재가 선발 등판에 있습니다. 시즌 6경기에 나와서 4경기 선발 등판에 꽃 승리 없이 1패. 1번 타자는 이대형입니다. 2번에 이진영, 3번 이태근, 4번 지명타자 박용택, 5번 이병규. 1번 경기 때 팔꿈치 부상을 입어서 엔트리에 지금 늦게 합류가 됐고 갑니다. 원쓰리에서 볼이 높게 뜨면서 볼넷 잡아당깁니다. 센터 쪽에 안타. 이대형은 2루를 돌아서 3루까지 그리고 3루에서 홈까지 내닫습니다. 백홈. 그러나 가다 멈춥니다. 자, 그리고 3번 타자 이태근 변화구를 때립니다. 오른쪽이고요. 윅수 잡았습니다. 3루자 2대0 홈으로 공은 3루 쪽 3루에서 아웃입니다. 이진영이 아웃됩니다. 펀치 득점을 올렸지만 우상의 주자가 없어집니다. 공이 홈 쪽으로 릴레이가 됐으면 뭐 이진영 선수는 여유있게 뭐 살았겠지만 예. 자, 결과적으로 한화 이글스의 릴레이 방향이 3루 쪽으로 왔다는 게 성공을 했습니다. 1, 2가 빼는 안타. 이렇게 되면 LG 입장에서 더욱더 아쉬움이 큽니다. 네. 있느냐가 장민재가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왼쪽이고요. 좌익수 최진행 잡았습니다. 맞았어요. 팔꿈치 쪽에 스쳤습니다. 어제도 못 맞는 공이 하나 있었던 최진행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작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원투 됐습니다. 자, 투수가 잡았고 1루를 선택. 1루에서 아웃입니다. 번트 잘 됐습니다.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지금 몸에 맞는 공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은 포인트예요. 때렸습니다. 왼쪽이고요. 좌익수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입니다. 1회에서 아웃. 이닝 종료. 완급 조절을 잘 하고 있습니다. 2구를 때렸는데 이 타구가 결국 노히트 노런을 끝내는군요. 번트 보냈는데 지금은 이대수가 지금도 좋은 번트입니다. 1회에서 예. 아웃. 번트를 잘 합니다. 후회했습니다. 때립니다. 유격수 윤진호 1루에서 아웃입니다. 때립니다. 2루 쪽 박경수 3아웃. 자, 이병규가 과연 이 가뭄을 해결해 줄지. 결국은 해결하는군요. 이병규가 19타자 만에 결국 안타를 타자 몸쪽으로 휘어져 들어가는 어떤 싱킹 패스트볼 이러한 공을 잘 던지거든요. 예. 주자 뛰고요. 어깨에 공을 맞으면서 못 맞는 볼. 주자는 2루 1루가 됩니다. 바깥쪽 볼넷. 자, 그러면 2사 말루 대타도 활용할 수 있는 상황 같은데요. 2사의 주자는 풀베이스고요. 유원상이 나오고 서동욱 선수가 지금 윤진호 대신에 대타인데요. 2&2의 카운트. 왼쪽이고요. 높게 떴습니다. 이 타구는 최진행 잡았습니다. 찰루 말루. 올 시즌 김광수는 5세이브를 기록하고 있고요. 14게임에 나와서 1승 2패 3.95의 평균자책점 원볼. 때립니다. 센터쪽 안타입니다. 선두타자 출루. 한화가 어제도 선두타자 출루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기를 이어받은 김광수. 바깥쪽에 볼. 자, 이렇게 되면 역전주자가 나가게 되고요. 옹스윙 삼진! 최진행이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원아웃. 원앤투. 변화구를 때립니다만 빗 맞으면서 높게 떴고 오른쪽 우익수 이루수. 자, 일단은 이루수가 잡았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2루 1루입니다. 2&1의 카운트. 이양기 때립니다. 3-6은 빼는 안타. 1루 주자 3루 돌아 홈으로. 홈런 백허 홈에 아웃입니다. 경기 종료.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한 점을 지켜내는 LG 트윈스. 지금은 전현태 선수가 조인성 포수의 블로킹에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 경기는 이렇게 종료가 되는군요. 예. 오늘은 이병규와 조인성 이 팀의 베테랑이 수비에서 마지막에 팀 승리를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 보시면 지금 들어가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요. 예. 홈플레이트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공이 오는 방향에서 조인성 선수의 왼발에 전현태 예. 선수가 걸려서 아 전현태 선수의 얼굴과 조인성 선수의 무릎이 지금 부딪힌 장면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